2021 K3리그 28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대전항공철도 축구단의 경기를 부산 구덕 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남윤성에서 1번 제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8라운드 우승 경쟁을 치르고 있는 팀들이 대거 조금 미끄러지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많은 이변이 있었던 28라운드였습니다. 기아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기화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손재혁 골키퍼, 김희성, 구교철, 이승민, 윤병권, 이준석, 곽성찬, 정현식, 이재승, 이강욱, 김민우 선수가 나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3백을 사용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 위치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변화는 좀 많이. 팀 대전항공철도 축구단 이명근 골키퍼, 장원석, 김규환, 박한수, 박종민, 정선호, 이관표, 김승호, 이동현, 곽철호, 송수영이 나옵니다. 네, 대전항공철도 팬들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송수영 선수가 부상에서 좀 복귀했다라는 게 반가울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곽철호와 장원석 열심히 시계를 확인하면서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에 대전항공철도가 위치합니다. 네, 부산은 최근에 계속해서 나왔었던 3백 카드를 일단 꺼내들은 상태고요. 대전은 역시나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네. 자 시작하자마자 수비 지역에서 조금 볼을 마지막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았었는데요. 박스 안에서 이동현이에요. 이동현! 자 수비가 급하게 막아냅니다. 네, 쉽지 않은 자세에서 일단 타이밍 함축했거든요. 주명에서 자 슈팅 시도하지 못합니다. 오른쪽 슛! 네. 막아냅니다. 손재혁 골키퍼. 지금 순간적으로 이재승. 코너킥 높게 갑니다. 자, 뒤쪽에. 아하. 자, 하지만 아직 있어요. 오른발 슛! 어우. 옆으로 벗어납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 대전 선수도 자, 지금 아웃되지 않고 볼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제쳐내면서 자, 부산교통공사 스피드를 살리면서 올라갑니다. 자, 패스 연결까지. 뒤쪽에. 자, 마지막 김민우 선수를 바라본 패스는 자, 이명근 골키퍼 곧바로 센터 쪽. 어렵게 연결됐는데 뒤쪽 네. 내주는 과정. 자, 지금 다시 가져왔습니다. 마무리 해줘야죠.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수고를 해줬습니다. 네.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자 지금 잘 되었어요. 이동현! 이동현입니다. 스코어 1대0 대전항공철도가 앞서갑니다. 야, 지금은 이동현의 마무리도 워낙 침착했지만요 직전에 송수영 선수로 보여지거든요. 네. 송수영이 돌아서면서 가슴으로 한 번에 수비수를 달고 또 패스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공간 쪽에서 이동현의 침착한 마무리까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남인성 해설위원과 제가 오늘 이동현 선수의 활동량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 패스였어요. 네, 그렇죠. 또 최근에 대전에서 흐름이 좋았던 김승호에게 패스가 시작이 됐고요. 네. 이동현은 직전 장면에도 오른쪽 측면에 있었는데 마무리는 또 왼쪽. 이동현 오늘 컨디션 좋다. 자 정말 스피드와 활동량도 기회예요. 이동현! 자 우선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뭐 업사이드가 선언이 오늘 경기 임하고 있고 득점 도움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관표가 짧게 내줬고 김승호의 크로스 높게 자 높게 떴는데 우선 헤딩으로는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있어요. 이관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아 지금 이관표는 킥 한번 올라올 것입니다. 자 어렵게 볼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머리치에서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지금 약간은 이승민 선수가 부산교통공사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고자 네. 대전항공철도 먼저 이동현 선수의 선제골과 함께 원정팀 대전항공철도가 한 점차 리드합니다. 네, 정말 이동현의 득점이 필요했던 순간에서 특히나 대전의 이 흐름을 좋지 않은 막판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었던 득점이 터져나왔고요. 네. 뭐 대전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클래스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반면에 부산 입장에서는 역시나 선제골을 실점한 이후의 분위기가 빠르게 잡히지 못하면서 전반전을 좀 어렵게 진행을 했습니다. 게다가 공격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남윤성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김규하 감독 역시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 카드를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승민에 대한 전진도 시도를 할 거고 중원에 대한 조합도 바꿀 거고 또는 한상훈과 최용우까지 좀 없었던 전반전의 흐름이 있었어요. 네. 자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대전항공철도 오른쪽에 부산교통공사가 위치합니다. 김희성이 공을 오른편에서 잡았을 때 네. 이 미드필더인 이재승이나 자 왼쪽에서 자 지금 곽철호에게 받았어요. 골대
머리를 감싸주었던 곽철호. 야, 지금은 곽철호가 자 이준석의 패스 그리고 중앙 쪽에서 빙글 돌면서 김민우 먼거리에서 중거리 슛. 이명근 골키퍼가 우선 잡아냅니다. 네. 곽성찬이 빙글 돌면서 중앙으로 또 자 패스 좋습니다. 최용우 잡아놓고 최용우 아하. 마지막 수비에 맞고 굴절됩니다. 하지만 이쪽 중앙에서 잡아놓고 정현식이 살짝 빼줬습니다. 곽성찬의 패스 이어받으면서 곧바로 크로스 길게 받았어. 자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한상훈 아, 최근에 한상훈 선병권이 짧게 내줬습니다. 곽성찬의 러빙 패스 헤딩으로 떨고 넣었습니다. 한상훈 자, 한상훈 있어요. 한상훈 왼쪽으로 빠집니다. 아 한상훈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또 한번 찾아왔는데 아쉽게도 골문 띄워줬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아크 정면 잡아놓고 정현식 이명근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곧바로 살짝 돌려놨고 윤병권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한상훈 어, 잘 잡았고 한상훈 니어포스트. 하지만 또 한 번 이명근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대전항공철도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중앙 쪽으로 잘라 들어오면서 자 왼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교체 투입된 고유성의 슈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좀 막판에 안 좋았던 흐름 대전이 그래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었는데 네. 오늘 경기 송수영이 투입되면서 조금은 더 좋은 공격 전개 과정이 이어졌었고요. 마무리 이동현의 첫 번째 득점이 나오면서 1-0 승리를 가져가는 대전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남윤성 해설위원이 또 말씀해 주셨듯이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챔피언십 준비를 또 한창 하고 있을 텐데 지금 3연패 늪에 빠졌어요. 네, 특히나 부산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 상대가 천안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 경기 상대는 파주이지만 또 반면에 이 오늘 당했던 이런 이변 천안에게 고춧가루 뿌릴 수 있는 부산이거든요. 충분히 휴식하면서 자력 진출을 위해서 막바지까지 노력을 할